오는 11일부터 LG유 플러스의 유 플러스 모바일과 KT의 시즌에서 TVN, Mnet 등 CJ, ENM의 10개 채널을 실시간으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CJ, ENM과 LG유 플러스, KT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CJ가 오는 11일 방송을 중단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. SK 브로드밴드의 옥수수가 합쳐진 웨이브에서는 이미 CJ, ENM 실시간 채널이 방송되지 않고 있어 유플러스 모바일과 시즌에서 CJ 실시간 채널을 볼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CJ는 그동안 모바일 IPTV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IPTV와 함께 묶어봤다 보니 지나치게 헐값이었다며 1000% 인상을 제시했고 LG유 플러스와 KT는 반발하고 있습니다.